고깃집찌개 하는 거야? 응, 돼지고기. 아유, 너나 좋아하지. 엄마도 좋아하잖아. 주황씨 익숙하래. 응? 벌써 올리 없는데? 누구지? 누구세요? 어, 나. 어머. 안녕하세요. 어, 어서와. 나 저녁 먹으러 왔다. 미리 전화 좀 하지. 왜? 혹시 이지영 기자? 오기로 했어. 어떻게? 야야야 잠깐만. 찌개 퍼줄 테니까 갖고 가. 아, 안 돼. 지금 찌개가 문제니? 시간 좀 있어. 아, 안 돼 안 돼. 아유 저 배고플 텐데. 갈게요. 성미 다시 왔나 보다. 누구세요? 나예요. 저 왔습니다, 어머님.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나 때문에 배고플까 봐요.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? 뭐가 많아요? 살아본 먹음 없지. 앉아요. 예, 손 좀 씻고요.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맛있어요? 이게 그거예요. 지난번에 얘기한 돼지고기 양배추찌개. 우리나 먹어버릇해 좋지. 시름은 얘기해요. 소고기 묵국도 있으니까. 네. 자자 시상할 텐데. 응? 맛있네. 새콤하면서 구수한 맛 있고.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런 맛이구나. 이 찌개 맛은 괜찮은데 하는 게 번거로워. 힘들었겠어요. 안 오세요? 어, 금방 갈게요. 천천히 놀다가. 네. 엄마 과일은 그러면 다녀와서 들어요? 오늘 뭐 반성회 있는 날이에요? 반장집에서 임시회의 있나 봐요. 또 먹어요. 예. 자. 포도 진짜 달다. 어디서 샀어요? 여기 마포백화점이요. 거기 비싼데. 전 먹는 건 안 아까워요. 술값에 비하면 얼마나 싼 거예요? 그건 그래요. 날짜 잡았어요? 10월 19일이 제일 좋대요. 그럼 음력 10월 19일은 내 생일이고 양력 10월 19일은 우리 기념일 되는 거네? 날짜 좋다. 엄마가 두 군데 다 다녀봤는데 두 군데서 좋다고 그랬대요. 한 달은 넘겨도 어쨌든 좋다는 날 해야지. 진짜 아버님이 식장을 잡아주신대요? 그럼요. 아버지야 입으로 말씀하신 건 꼭 지키죠.
어머님이 걱정이에요. 우리 엄마요?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들하고 친하니까 괜찮을 거예요. 그냥 여기 혼자 사시기예요? 낯선 데 이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가 더 나아요. 우리 얼른 애 낳아서 부모님한테 안겨드리고 몇 년 따로 나와 살아요. 어머님 모시고. 다 먹었어요? 아니요. 담배 피우고 싶죠? 일부러 사온 거예요?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못 피우면 힘들다면서요. 견딜만해요. 피워요. 냄새 배요. 괜찮다니까. 못 끊겠으면 딱 한 가지만. 그럼 반 가지만 피울게요. 아, 황송해라. 근데 언제쯤 끊을 거예요? 애 생기면 끊어야지. 천천히 나으라고? 아니, 빨리 끊고 싶어. 3개월 안에. 나 한 가지만 허락해줘요. 뭐요? 방송사에서 100회 계약하자는데 할게요. 너무 많잖아. 돈 문제 신경 쓰지 말라니까. 그게 아니고 다음 연속물 하려면 지금 남은 거 가지고 모자라거든요. 회사에서 뽑아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게 도리지 싶어요. 그래서 그래. 집에 뭐 사가지고 들어간 적 있어요? 없어요. 너무했다. 뭐 사가지고 들어갈 게 없잖아. 생각해보면 왜 없어. 그럼 가르쳐줘봐요. 이 앞에서 국화빵 팔거든요? 얼마나 맛있는데 할머니랑 사다 드려요. 국화빵? 대학교 때 몇 번 먹어봤다. 맞고 왔을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. 빨리 가요. 맛있게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네, 얼마 지나드릴까요? 맛있다면서요? 맛있죠. 이 파당금도 우리 집사람이 직접 만든 겁니다. 한 2,000원치만 사면 적당해요. 2,000원씩 두 봉지요. 예. 벌써 가을 느낌 나. 오늘 내가 너무 일찍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? 또 스카이 라운지 갈까? 아, 아니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네. 여기 있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많이 파세요. 예.